선글라스를 삽니다. 이번에 제주도 바닷가에 가서 혼자 이런 걸 놀아야 되는 거야. 선도 규정, 우리 학교 선도 규정. 난 이거는 안다. 교사 지시 불이행. 오케이. 교사 지시 불이행은 무슨 징계? 예, 1단계. 손해봉사. 연합봉사부터 어디까지? 네. 저기까지도 할 수 있어요. 강제전학과. 박수 주세요. 아. 제가 그거를 장난감 가게 가서 사가지고 파티 온 복권에 요즘 가면 수백 쪽 나와요. 복면가는 네. 네. 다이소몰에 가서 가면 치면 백 종류가 넘게 나와. 축제 때 선생님들 애들 서비스로 복면 이렇게 쓰시고 막 노래 불러보세요. 애들 제일 인기죠. 지금 심하게 이럴 때는 교권 침해로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. 나는 경기도 상벌점 없앴다고 했는데 저는 하면서 굉장히 선진적인 거예요. 교육이 애들 가치라는 거, 수업을 방해하는 거 이걸 벌점을 하면 점점 더 사이가 나빠질 겁니다. 그냥 한 방으로. 그래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선생님께서 이게 증거제일주의야. 기록하셔야 돼요. 사실만 기록하셔야 돼요. 몇월 며칠 아무 얘가 무슨 얘기를 하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돌았다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쓰면 돼 안 돼? 안 돼. 이건 팩트가 아니야. 이건 의견인 거야. 그럼 눈을 동그랗게 뜨지 선생님은 네 번을 그러면 한 1분 정도를 나를 강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런 정도로 서술하셔야 돼요. 그렇게 해서 생집으로 넘겨주셔야 생지부나 성지부장님이나 그 담당 선생님도 일을 할 수가 있지. 그냥 물론 열받는 건 알아. 선생님들이 저 새끼 때문에 미워 죽겠어. 그래서 근데 그냥 달랑 끌고 부장님 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좀. 이러면 교장 부장님도 당나무 거예요. 지금 인권 세상인데 증거도 없이 처벌 못하고. 교권과 관련된 거는 일사불란하게 모든 선생님이 같은 보조를 취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얘야. 이건 지독적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 이렇게 안 하면 이건 교권 침해다 교권 침해는 이거부터 이거다 안내해 주셔야 돼. 얘네들이 뭐가 교권 침해인지도 몰라. 말도 어렵잖아 침해. 가르쳐 주셔. 선도 규정을 또 지가 무단 지가 이런 것도 벌점돼. 선생님들은 왜 고등학교는 퇴학이 있고 중학교는 없냐. 중학교도 태양을 치달라. 출석정지 이거 만만치 않은 징계. 애들이 죽어. 왜 죽게요? 심심해서. 심심해서 죽더라니까. 10일짜리 두 번 시켰더니 애가 한 먹기. 왜 심심하냐? 게임도 같이 해야 재미가 있지. 애들은 다 학교가 있는데 무슨 재미가 있어. 그러니까 나 10일짜리 두 번 시키니까 애가 손 들었어. 저는 이제 그만할래요. 그리고 이제 내가 다 가라앉다. 그러니까 징계를 우리나라 지금 훈육의 문제가 뭐냐면 징계를 남용하는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징계를 너무 안 해. 너무 아껴. 근데 이제 그거는